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목표 주가를 산정할까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에서 확인하십시오. 6월 말까지 특별한 혜택을 꼭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까만 원유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우리 대신증권의 한상원 책임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유. 마뉴팍투를 한 명 갖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딱 어울린다. 아, 마뉴팍투를 전화 갈 거예요. 네, 머리숱이 아주 많으시네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그럼 한국은행 총재님 죄송합니다. 이제 임기를 한 달이나 제가 당겼네. 3월 말이랍니다. 아, 이슈는 저기랑 헷갈린 거야. 저기 제롬 파월. 제롬 파월 2월이거든. 3월 말까지 잘. 아유, 한 달이 엄청 긴 거예요. 버텨주시고. 네. 네. 자, 우리 한상원. 책임 연구원님과 함께 이제 정유화학 쪽 얘기를 오늘 좀 해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정유 뭐 이제 하나하나 얘기해 주겠습니다만 정유는 앞으로 어떻게 가고 화학은 어떻게 갑니까? 간단하게만 결론부터 좀 말씀해 주신다면. 네, 뭐 오늘 드릴 말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예. 화학은 사실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예. 정유는 정제마진이라는 지표로 봤을 때 여전히 안 좋은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정유는 수요가 좋아지면서 좋아질 룸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화학이 사실 오히려 좀 갑론을박이 지금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네. 시황이 조정받고 있어서 호황기를 지나고 이제 다운사이클에 진입을 한다라는 우려 요인이 지금 주가에도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호황기가 이번에 끝나진 않을 것 같고요. 네, 호황기에서 일시적인 조정 국면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다시 좀 더 달립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좀 브렉다운해서 좀 보는데 네. 일단 뉴스 3에서 유가 얘기. 그러니까 왜냐면 ETF를 많이 팔았다는 거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서 한상원 연구원께서는 국제 유가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국제 유가. 네. 거기서부터 출발하니까. 네. 그래서 사실 뭐 정유화학 섹터도 마찬가지고 이게 커머디티 성격이 짙기 때문에 네. 사실 모든 가격 변화는 저는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에서 나타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수요는 어땠고 뭐 공급은 어떻고 이런 측면에서 한번 쭉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예. 그러면 유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은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구간에 진입한 거는 맞습니다. 최근에 정유주들이 유가가 예. 올라오면서 주가도 굉장히 좋았던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오히려 유가가 똑같이 올라가지만 정유주들이 또 약간 힘을 빼는 모습이 예.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그 말은 여기서 유가가 이미 70불을 넘어선 상황에서 정말 100불을 가냐 못 가냐라는 것이 시장에서 이제 조금 포위가 되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는데 유가 상황을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들 한번 이렇게 쭉 정리하면서 앞으로 그렇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준비된 차트가 있으면 말씀하시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제가 뭐 오늘 따로 차트는 준비를 안 해왔는데 네. 예. 쭉 그냥 잘 네, 설명해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됩니다. 네. 네, 일단은 최근에 유가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많이 예. 나오는 이야기들은 수요 이야기가 나옵니다. 코로나19 때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네.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수요가 좋아지니 앞으로 유가도 올라갈 거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실제로 유가가 올랐을 때 이러한 기대감들이 반영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수요의 이슈보다는 일단 지금 유가가 올라가는 건 공급 이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작년 상황부터 해서 조금 천천히 설명을 드려보면 네. 아마 올해 한 1분기 정도까지는 제가 논리적으로 생각했던 흐름대로 왔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수요 충격이 엄청나게 컸었고 뭐 오펙 플러스도 대규모 감산을 했지만 수요 충격 규모가 워낙 컸기 때문에 유가가 약세를 보였고 뭐 앞서 말씀 주셨던 대로 마이너스 유가까지도 갔던 상황이었는데요. 네. 그 이후로는 이제 제일 수요가 안 좋았던 구간이 4에서 5월 정도 선진국에서 락다운 조치를 했던 시기였고 작년 네 그걸 지나가면서 수요가 올라오고 유가도 수요를 따라서 올라왔던 구간에 있었고요. 당연히 오펙 플러스는 감산 기조를 여전히 아직까지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유 시장의 수급이 굉장히 악화됐다가 개선이 되면서 유가가 상승하는 흐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올해 5월부터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이상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해졌다. 네. 제가 수요랑 공급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수요 공급으로 뭔가 설명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던 예. 게 5월이었거든요. 예. 5월에 나왔던 뉴스들을 종합해 보시면은 그때가 이제 인도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기 시작했던 예. 시기였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된다라는 거는 수요가 약간 불안해진다라는 의미이거든요. 뭐 그렇겠죠. 네. 근데 5월 이제 정례 회의에서 오펙 플러스는 기존에 예고했던 대로 우리는 감산을 완화할 거야, 즉 증산을 할 거야, 예. 공급을 늘릴 거야라고 이야기를 네. 했거든요. 종합해 보면은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수요는 조금 불안해지는데 공급을 늘린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유가가
빠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네. 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올랐죠.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OPEC 플러스가 이런 상황에서도 감산 기조를 유지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앞으로 수요가 좋아질 거에 대한 자신감이다라는 코멘트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저 예를 들면 100을 하다가 생산하다가 90으로 감산하면 이제 10% 감산한 거잖아요. 네. 이제 감산을 10% 하다가 한 95 정도로 다시 감산량을 좀 줄였어요. 즉 다시 이제 생산을 좀 늘렸어요. 그러면 그것도 감산 기조는 유지입니까? 아니면 감산 기조가 끝난 겁니까? 감산 기조는 유지되는 건데 감산 기조가 완화되고 있는 거죠. 95 정도 만약에 생산한다고 치면 네. 네. 여전히 기존 대비 생산량은 줄어든 거니까 감산인 네. 거는 맞고요. 네. 네.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5월에 이제 유가를 보면서 제가 조금 다른 지표들을 같이 봤던 거는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들이었거든요. 구리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들이 5월에 조금 올라가는 모습들을 같이 보였습니다. 그 네. 말은 원유 시장만의 수급 여건이 아니라 원자재 시장 전반적으로 뭔가 랠리가 나오는 상황들이었고요. 저희가 수급 여건을 제외하고 유가의 변동 요인으로 봤을 때 가장 큰 결정 요인을 뭐 금융시장 요인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다 같이 올라갈 때는 원유 자체의 수급 요건보다는 원자재 시장에서의 금융시장에서의 변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네네.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보는 지표가 그래서 달러와 가치인 것 같습니다. 아하. 네, 달러가 약세면 원자재 상승이죠. 네. 유가도 마찬가지고요. 네. 달러화가 약세로 가는 국면에서 유가가 강세로 가는데 5월이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던 시기였거든요. 네. 달러인덱스가 내려가는 시기에서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갔던 시기였고 그래서 저는 5월에 수요 개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유가가 올랐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지만 결론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금융시장 요인 측면에서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가는 구간이었고 사실 원유는 제일 덜 오른 원자재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이 반영됐다라고 봤습니다. 근데 6월 들어서 또 저는 상황이 조금 바뀌어 간다라고 보고 있는데 달러 강세죠. 네, 달러 강세고 다른 원자재 가격들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죠. 근데 유가만 지금 70불을 넘어서 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대로 계속 수요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네. 이야기가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수요가 앞으로 좋아질 거다에서는 저도 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네. 기존 전망이랑 저희가 비교해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저희가 코로나19를 벗어나면서 올해 연말까지 석유 수요가 올라올 거다라는 거는 모두가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이었고 예. 뭐 IEA나 EIA, OPEC 이런 기관들에서 수요에 대한 전망치를 그렇게 제시를 이미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5월에서 6월 그 기간 동안 수요의 전망치는 사실 올라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만약에 수요가 좋아지는 게 이미 알려져 있었고 그렇게 예상이 됐더라면 유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수요 외에 다른 요인이 조금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라고 봐서 수요가 아니면 당연히 공급 사이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겠네요. 대표적으로 공급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는 기관이 EIA가 있는데요. EIA의 전망치를 보시면은 수요랑 공급의 차이, 뭐 초과 수요 혹은 초과 공급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거의 0 수준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은 앞으로 수요가 올라올 건데 그거에 맞춰서 공급이 다 늘어날 수 있다. 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 수요가 좋아지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유가가 세게 올라가기는 어려운 네. 그림인 거죠. 그래서 기존의 전망은 이걸 맞춰서 공급이 올라올 거야라는 전망이었던 것 같은데 네. 최근에 나타나는 변화는 수요는 기존 예상과 다르지 않는데 사실 공급도 기존과 큰 변화가 없습니다. 네.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나라가 사실 한정적이잖아요. 산유국이라는 게. 근데 공급도 못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기존 전망을 생각해 보시면 수요가 올라오는 거에 맞춰서 공급도 늘어날 거다였는데 수요는 예상대로 잘 올라오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공급이 못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가가 수급 여건이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타이트해질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그 OPEC 플러스라든지 이런 데 전통적인 공급 말고 미국 내 셰일이라든지 새로운 형태의 공급의 재개는 어느 정도 지금도 되곤 있죠? 사실 거의 안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왜 안 되는 게 단가 때문에? 미국의 산유량이 네. 코로나19 확산되기 이전에 한 1300만 배럴 정도였거든요. 예. 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코로나19 확산되면서 1100만 배럴 정도였고 지금도 네. 그 수준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코로나 국면에서 줄였다가 늘리지 못하고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과거 상황을 비교해보면 지금 셰일 업체들의 BEP가 그 퍼미안 분지를 기준으로 한 40달러 배럴 전후일 거라고 40달러 봅니다. 40달러 퍼 배럴. 네. 그러면 40달러를 넘어가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유가가 70달러 넘어갔으면 지금 셰일 생산량이 늘어나야 그렇죠. 펑펑 나와야죠. 네. 근데 이게 지금은 경제적 논리로 설명되는 구간이 미국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말씀 주셨던 대로 트럼프 정권에서는 이게 석유 산업을 굉장히 밀어주는 산업이었고 바이든 정권에서는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파리 기후 협약 제가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석유 산업에서 조금 벗어나고자 하는 움직임이 실제로 미국의 석유 산업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 저 역시도 미국에서 보시면 시추 공수라고 해서 리그 카운트가 실제로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후행해서 실제로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네. 근데 지금 요게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못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시추 공수는 늘어났는데 생산량이 안 늘어났어요? 네. 그럼 무슨 의미예요? 많이는 뽑는데 각 공마다 각 기계마다 가동률을 줄이는 건가요? 뭐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첫 번째로는 당연히 과거에 힘들었던 시기에는 시추공당 생산량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운영이 됐으니까 네. 그다음에 꽂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생산량이 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뭐 그 외에 이제 미완결 유정이라고 해서 구멍은 뚫려 있는데 생산은 하지 않는 것들 네. 이런 게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개수는 늘어났지만 생산량 자체는 거의 늘지 않았다. 그건 이제 실질적인 셰일 업체들의 브레이크이븐 포인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아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BEP 레벨이 크게 변하진 않았을 것 같고요. 네. 셰일 업체들이 사실은 이걸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파이낸싱도 되게 중요할 텐데 네. 최근에 정부 차원의 그런 파이낸싱이 잘 원활하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작년에 이제 석유 산업에서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오일 메이저들이 대부분 캐펙스를 줄였거든요. 캐펙스를 네, 투자를 줄였다는 거는 생산을 늘리기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종합해서 말씀드려 보면은 수요는 저희가 코로나19를 벗어나면서 예상대로 잘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 공급이 이쯤 되면 뭔가 다른 데서 같이 늘어나줘야 OPEC 플러스 네. 외에 저희가 쳐다볼 다른 곳이 있는 건데 현재는 OPEC 플러스만 쳐다볼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급이 조금 수요만큼 못 따라주니까 가격이 더 올라간 거죠 지금은?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보세요? 그래서 향후 하반기에? 네. 유가 레벨을 사실 정확하게 예측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저도 정유학 업종을 담당하면서 워낙 유가가 중요한 매크로 변수이기 때문에 이제 좀 유심히 지켜보고 관찰하는 수준인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분간은 OPEC이 하고자 하는 대로 유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OPEC 플러스의 의중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OPEC 플러스의 의중을 본다는 건 사실 결국에는 사우디의 속내일 거거든요. 그래서 예. 사우디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 제가 봤을 때는 사우디는 조금 앞으로 유가를 올리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뭐 글로벌 트렌드로 탈석유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고 친환경 시대 도래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사우디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들을 다 알고 있거든요. 이미 수년 전에 비전 2030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본인들이 네. 석유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네. 이거를 조금 탈피해 가보자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도 이런 석유 산업보다는 수소 투자 쪽으로 조금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우디 입장에서 앞으로 이렇게 경제를 전환해 갈 텐데 당장 본인들의 의지대로 유가를 올릴 수 있는 시기가 아마 그렇게 오랜 기간이 되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왔을 때는 유가를 올리고자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사우디라면 지금 오랜만에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왜냐하면 셰일혁명 이후에 유가가 오펙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정말 미국으로 갔다가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정유학 업종 담당하면서 조금 충격을 받았던 사건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2018년 말이었던 것 같은데요. 오펙 플러스가 유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감산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고요. 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 이제 전 대통령이 트위터에다가 유가가 비싸다 이렇게 올렸는데 그 다음 날 빠져버렸죠. 빠졌죠.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결국에는 보통 과거의 상황이라면 OPEC이 감산을 하면 유가가 올라가는 그렇지. 게 맞던 상황에서 미국을 완전히 넘어갔던 거였고 그거의 근간은 저희가 셰일혁명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후에 2017년부터 미국이 단일 국가 기준으로 최대 산유국으로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OPEC이 줄이더라도 미국이 늘리면 공급을 충분히 해줄 수 있다. 그리고 트럼프가 참 대단한 저거였어. OPEC에서 감산하는데 그날 바로 유가 비싸다. 네. 그러니까 유가 빠져버려. 네. 빈살만 빡치는 거지. 아, 저 양반 자식. 네. 관계 되게 안 좋았죠. 네. 네. 사우디랑 미국 원래 관계 좋은 나라. 원래 좋은데 그냥. 이제 그 유가에 대한 그 원유에 대한 어떤 장악력이 미국으로 넘어오니까 사우디가 옛날처럼 귀한 게 아니지.
그러니까 트럼프가 딱 그 4위 쿠시너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예요 딱 지정해주고 사우디 엄청나게 그랬었잖아요. 네. 네. 자, 그래서 유가를 예측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긴 하나 네. 그래도 현재 데이터로 한번 살펴보자면 어느 정도로 현재 데이터로 살펴보자면은 지금보다 더 위로 갑니까? 아니면 좀 저는 단기적으로 위로 갈 거라고 단기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네, 결국에는 제가 유가가 공급 사이드가 지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이 공급 사이드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오펙 플러스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더 오펙 플러스의 입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데 야. 오펙 플러스가 5월, 6월, 7월에 걸쳐서 이제 감산을 완화, 즉 증산을 네. 했습니다. 사우디도 자발적인 감산했던 걸 다 이제 7월이 되면은 네. 다 생산을 정상화하는 상황이고요. 문제는 8월부터 생산을 어떻게 할지를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7월 1일에 있을 회의에서 이제 결정을 네. 할 텐데 언론에서 이제 예측치들 같이 좀 나오고 있는데 한 50만 배럴 정도 늘릴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5, 6, 7월에 걸쳐서 늘렸던 규모가 한 220만 배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감산 즉 증산되는 양 자체도 많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지금 석유 수요가 현재 상황이 한 9,500만 배럴 정도 되고요. 저희가 네. 평균적으로 한 1억 배럴 하루에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연말까지 수요가 정상화된다라고 봤을 때 수요가 올라올 만한 규모는 한 500만 배럴 정도가 될 텐데 지금 한 50만 배럴 늘린다라는 건 사실 수요 증가에 비해서 굉장히 못 미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오펙만 공급을 해줄 수 있다면 그래요. 네, 수요가 올라오는 걸 오펙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아, 우리 한상원 연구원께서는 굉장히 신중한 그 애널리스트신 것 같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사실. 막 팍팍팍팍 얘기했다가 또 틀리면 뭐, 매우 근데 네. 참 분석이 좋습니다. 네. 진중하시니. 자, 그럼 정유로 좀 넘어가 보죠. 유가에 대한 전망에 가장 업황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정제 마진이라는 거에 이제 이익의 근간이잖아요, 정유사에. 네. 어떻습니까, 지금? 정유 핵심 변수가 두 개죠. 국제 유가랑 정제 네. 마진인데요. 정제 마진은 사실 여전히 안 좋습니다. 예. 저희가 통상적인 BEP 레벨을 4에서 5불 정도로 배럴당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현재 조금 그나마 올해 들어서 회복이 됐지만 한 3불 정도 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제 마진이라는 지표가 좋냐 안 좋냐 따지면 당연히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정제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거는 정제 마진보다는 다 유가 때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국제 유가도 당연히 중요하고 정제 마진도 다 중요한 변수지만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한 변수냐를 따져보면은 저는 정제 마진이다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정유주를 투자할 때 저희가 유가 플레이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겠지만 네. 정제 마진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뭐 저는 유가가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유주 투자 심리가 뭐 크게 훼손되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연말로 갈수록 오히려 지금보다 정제 마진이 올라오면서 투자 환경은 편안해질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환경은 좀 편안해질 것이다. 지금 뭐 상장 정유주라는 게 두 개죠. SK 이노베이션과 S오일이잖아요. 네. SK 이노베이션은 이미 뭐 정유주가 아닌 걸로 이제 분류가 돼가고 있어서 네. 배터리 그 회사에 중... 대한 얘기 뭐 워낙 대형주니까 조금 편하게 뭐 개별 종목 성격도 아니고 국제 유가 연동하는 산업의 특성이 있으니까 종목이긴 하지만 한상원 연구원께는 좀 편안하게 종목 얘기를 하셔도 되겠다고 제가 오랜만에 어떻습니까 지금? 저는 SK 이노베이션을 굉장히 선호하는 애널리스트 굉장히 선호해요. 네, 해당을 하고요. 네. 일단은 크게 보시면 말씀 주신 대로 정유, 배터리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그렇죠. 볼 수 있는 건데. 정유는 뭐 유가 플레이지만 앞으로는 정제 마진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뭐 올해 말 내년 정도 그림으로 봤을 때 저는 정유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이제 배터리 사업 가치가 국내 이제 다른 동종사랑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이런 요인들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정유업 중 SK 이노베이션 주가도 굉장히 그거를 잘 반영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도 네 최근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뭐 이노베이션 이야기 나왔으니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사실 이노베이션이 상대적으로 조금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 후발주자다라는 인식 때문인 거고 배터리 쪽에 네 그리고 뭐 그거를 재무적인 영역으로 보면은 여전히 배터리 사업에서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1분기에도 한 1,800억 정도 배터리 사업에서만 적자가 네. 나왔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게 저희가 좋아질 거다라를 기대할 수 있어야만 사실 이 디스카운트 네. 요인이 해소가 될 텐데 저는 충분히 실적 개선이 나타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에 해당을 하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사실
올해 1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한 1,800억 정도 적자를 기록을 했지만 연간으로 봤을 때는 작년 대비 한 30% 정도 적자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라고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가이던스를 주셨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1분기 한 1,800억 나왔고요. 제 2분기 네. 추정치가 한 1,0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1, 2분기만 합쳐서 이미 2,800억 적자인데 그렇죠. 연간 3,000억을 내면 그럼 3, 4분기가 합쳐서 마이너스 200억 적자인 걸로 확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걸 미트하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네. 수익성 개선을 저희가 확인하는 국면이 올해 하반기에 나타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상황을 보면 저희가 당연히 내년의 모습을 보면서 흑자를 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조금 디스카운트를 받던 요인들이 해소될 수 있는 국면으로 진입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긴 또 뭐 LG 화학과의 문제도 어쨌든 해결된 거니까 네. 뭐 배상금을 물어야 되는 거는 확실한 사실입니다만 어쨌든 불확실성은 제거된 상황이고 다만 그 LG 화학의 예처럼 여기도 글쎄 이게 뭐라 그래요? 이게 좌우동체라 그러나? 이게 뭐 같이 있어 같이 있기 어려운 비즈니스가 같이 있잖아요. 아. LG 화학도 마찬가지잖아. 배터리 네네네. 배터리 화학은 어쨌든지 좀 헤어져야지. 청유하고 배터리가 뭐 에너지 원이라는 것만 같은 거지 산업의 생태가 전혀 다르니까. 네네.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의 일은 아니지만 향후에 이것도 물적 분할 가는 거 아니냐? 이노베이션. 네.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굉장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신중하신다니까. 매우 신중해. 네. 괜찮아요. 그럴 네. 수 있다고는 네.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배터리 사업이 굉장히 큰 규모의 투자비가 그러니까요.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네. 지금 이노베이션이 디스카운트 받는 요인을 제가 아직 적자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네. 사실은 재무적인 리스크도 굉장히 컸습니다. 네. 배터리 사업 투자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이노베이션 전체적으로 순차입금이 많이 늘어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많은 자산 유동화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주유소도 최근에 매각했다 이렇게 공시가 나왔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분명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배터리 사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거고 아마 네. 그 안에서는 네, 그런 이슈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주가적인 측면에서 좀 위험 요인 아닙니까? 네,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는데 그 LG화학 사례도 생각해 보시면 그 물적 분할 했을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주가도 많이 급락을 했었고요. 예. 근데 오히려 그 이후에 다시 주가가 다 회복하면서 사실 100만 원까지도 갔었던 상황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네. 물적 분할 자체를 뭐 나쁘게 볼 건 아닌 것 같고 사실 배터리 사업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투자가 필요한 거고 그거를 위한 파이낸셜 플랜 중에 하나로 저희가 이해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LG화학은 워낙에 뭐 배터리 업황도 좋은 데다가 LG화학이 하는 화학 업황이 워낙 좋아가지고 네. 그래서 오른 거지 물적 분할에도 불구하고 물적 분할이 영향을 안 줘서 오른 거 만약 없었으면 훨씬 더 오르지 않았을까요? 물적 분할이 없었으면요. 네. 뭐 사실 그거에 대한 주가 상승이 뭐 때문에 올랐다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네. SK 이노베이션도 이제 유의미하게 물적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흑자가 가시화되어야만 진행할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2020년도 LG화학이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유의미하게 흑자를 내기 시작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들은 이제 흑자를 내는 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흑자가 좀 나야 그래도 물적 분할도 가능할 것 같다. 네. 하여튼 하더라도 뭐 뗀뗀하게 해놓고 해야 되겠죠. 네, 그럼 그죠? 대충 뭐 이게 그래프 보면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SK 이노베이션이 적자 규모가 어느 정도인데 점점 줄어나가고 있고 이 상태로 뭐 유지되면 뭐 BP 돌파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내년 상반기 정도 중에는 BP를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내년 하반기쯤엔 대충 말 나오겠네요, 그죠? 그건 뭐 알 수 없지만. 네, 알 수 없지만 네. 만약에 그런 사례를 따른다라고 하면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자, SOE를 좀 보죠. 뭐 정유사 두 개밖에 없으니까. 네. SOE를 그 선호하는 투자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정유주 중에 SOE를 나름대로 뭐 상당히 의미 있는 뭐라고 하죠? 기술의 혁신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어쨌든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들을 했다 이렇게 평가 받더군요. 네. 그 화학 사업 쪽 투자를 하면서 예. 수익성 개선을 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네. 다만 뭐 정유도 마찬가지고 화학도 마찬가지고 사실 제가 정유랑 화학 업종을 같이 보는 건 이게 수직 계열화 되어 있는 산업 구조거든요. 화학사들이 정유사로부터 이제 납사라는 원재료를 사와서 납타. 네, 화학 제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수직 계열화의 측면에서 SOE이
화학 사업으로 좀 나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앞서서 이제 국제 유가랑 정제 마진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정유주 투자를 하실 때는 지금은 저희가 유심히 봐야 될 건 당연히 국제 유가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요. 하지만 앞으로 유의미하게 주가가 더 올라가려면 정제 마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유가가 올랐다라는 것만으로 올라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제 마진 레벨이 지금 좋은 레벨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정제 마진이 여기서 더 유의미하게 올라갈 수 있느냐 혹은 없느냐를 판단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결론적으로는 저는 올해 하반기까지 그리고 내년까지 놓고 봤을 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제 마진이 네. 정유사들의 주가는 그러니까 보통 언제 어떻게 오릅니까? 예를 들면 원유가가 올라가는 타이밍이 있고 저 정유사들이 실제로 그 가격으로 수입하는 타이밍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정유에서 물건값에 이제 바로 이걸 뭐라고 그러나 이렇게 부과한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렇게 이제 하는 시점에 오를 수도 있고 뭐 수익이 막상 이제 발표되는 시점 이때 이제 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여러 타이밍들이 있을 텐데 대체로 언제쯤에 정유사들의 주가는 이렇게 오릅니까? 사실 제일 좋은 케이스는 유가가 올라갈 때 정제 마진이 같이 따라 올라가는 케이스가 제일 좋고요. 같이도 올라가요? 같이도 올라갑니다. 타이밍에? 네. 이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유가가 올라가는 요인이 공급 사이드일 때가 있고 수요 사이드일 때가 있는데 공급 네. 때문에 올라가면 공급이 줄어든 거고요. 네. 수요 때문에 올라가면 수요가 예상보다 많이 늘어났다. 그렇죠. 네.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네. 그 이 수요, 그러니까 유가에 따른 수요라는 게 사실 네. 저희가 사실은 원유에 대한 수요자인 거잖아요. 근데 원유를 직접 소비하는 게 아니라 휘발유 경유라는 제품의 형태로 소비를 하기 때문에 네. 이 수요가 좋아졌다라는 건 사실 정유사한테 똑같은 이야기로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수요가 좋아지면서 유가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정유사도 똑같이 수요 기반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네. 유가가 올라도 이거를 제품가에 충분히 다 전가 혹은 그 이상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네. 그거는 저희가 소위 말하는 정유업종 굉장히 좋은 시기가 보통 그런 때가 될 것 같고요. 뭐 유가든 정제 마진이든 간에 얘네가 올라가는 시기에 정유주 주가는 좋습니다. 그게 지금 상황에 붙었을 때는 작년 말부터 해서 유가가 계속 올랐기 때문에 네네. 정유주 주가도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유가가 이제 하반기에 정말 오펙 플러스 외에 다른 어떤 공급 사이드에서 공급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변동될 수는 있겠지만 정제 마진이 올라오면은 이거에 더 기반한 투자가 저는 훨씬 더 좋은 투자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네,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가가 끝도 없이 올라가도 정유사들 계속 좋아요? 아니면 어느 정도 선 이상 올라가면 오히려 정유사한테 좀 마이너스가 되기도 합니까? 이거는 궁극적으로는 이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정유화학 업종에서 유가 상승을 호재다라고 네, 인식을 하잖아요. 네, 통상적으로요. 근데 사실 꼭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지금 그 업황이 처하고 있는 수요 여건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전 호황기 때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2014년 말에 유가가 100불에서 16년 초에 20불까지 쭉 내려왔는데 네. 그럼 저희가 보통 정유업종이 유가 플레이를 한다라고 보면 이게 이렇게 내려가는 구간에서 정유업종을 사지 말아야 됐는데 사실 주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간 동안 나타났던 게 이 유가가 쭉 내려왔던 구간에서는 공급이 많이 늘어났던 거였습니다. 셰일혁명 이후에 이제 사우디와의 네. 치킨 게임이 시작되면서 예. 공급이 늘어났는데 당시의 경제 여건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수요는 살아 있었군요. 네, 수요는 괜찮았습니다. 정유화는 팍 좋아지네. 네, 오히려 이 저희가 보통 가격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가가 100불에서 20불까지 가다 보니까 제품 가격이 너무 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보통 저희가 석유 수요가 통상적으로 1% 정도 증가하는데요. 2015년엔 거의 한 2%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기존 대비 두 배 정도 수요 증가가 늘어난 거죠. 그러면서 네. 정유업종의 정제 마진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는 구간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기들은 사실 유가가 빠져도 정제 마진이 올라가고 이익이 네. 좋아지는 네. 구간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유가 상승만큼 정제 마진은 좋아지지 않은 국면이니까 네. 이 어떻게 보면 정유주에 대한 그걸 뭐 안전 마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되게 유가가 꼬꾸라진다고 해서 바로 정유주가 훼손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얘기죠. 네, 저는 아마 유가가 꼬꾸라지더라도 정제 마진이 받쳐서 올라올 거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오히려. 네, 네, 네. 자, 화학을 한번 갈까요? 화학. 네, 정유주는 근데 SOL보다는 네. 제가 보니까 우리 한상원 연구원은 SK를 좋아하시네. 표정이 다 묻어납니다. 네. 표정 관리 그렇죠? 좀 하세요. 네, 표정 관리. 네. 저는 정유도 좋게 보고 배터리도 좋게 보기 때문에. 네. 네. 화학. 네. 화학 업체는 우리나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뭐예요? 뭐 크게 대분류로 나누면 뭐 예를 들면 납사 기준으로 하는데 하고 또 뭐 뭐라고 그러죠? N 뭐라고 그러죠? 아, 그 NCC 업체랑 NCC 업체랑. 논 NCC 업체 네, 이렇게 네. 크게 NCC가 뭐예요? 그 설명을 들어봐요. 아, NCC 업체는 저희가 납사 크래킹 센터의 약자인데요. 그 정유사에서 만드는 제품 저희가 휘발유 경유 제외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납사 뭐 나프타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거를 원재료로 해서 이제 기초 원재료에
화학 제품에 해당하는 에틸렌, 프로필렌 같은 거부터 만드는 업체들을 저희가 NCC라고 대표적인 이야기하고. 기업이 뭡니까? 그 NCC. LG화학,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이런 업체들이 이제 NCC 업체들이고요. 논 NCC 업체들은 이런 NCC 업체들로부터 이제 에틸렌이나 뭐 부타디엔 이런 제품들을 사와서 다운스트림의 화학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업체들을 예를 들면 하나케미칼이나 금호석유 이런. 제품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LG 화학이나 롯데케미칼이 만든 이런 것들, 그 이런 것들은 다 아까 말씀한 LG 화학 그런 유죠. 네,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쉽게 생각하시면 화학 제품이라는 게 어차피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어떤 플라스틱이냐에 따라서 사용처는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회사별로 그래서 똑같은 NCC더라도 어떤 제품을 만드느냐는 사실 굉장히 크게 다릅니다. 다르죠. 네, 예를 들어서 LG 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가전 기기에 많이 사용되는 ABS라는 제품이 글로벌 1위 하는 업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정수요 이런 데 조금 민감하고 실제로 작년에도 굉장히 좋았고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PEPP라고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범용제 많이 사용되는 제품. 그건 예를 들면 어떤 데서 볼 수 있어요? 저희가 정말 일상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제품이 PEPP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직업병상 하루에 한 개씩 플라스틱 찾아보는데요. 생수. 네, 일상생활에 얼마나 많이 쓰는가요? 그러니까 보통 생수병은 페트병이니까 PET를 많이 쓰고요. 제가 최근에 봤던 게 저희 집 샴푸통이 PE였고 샴푸? 네. 그리고 편의점 비닐이 PP였고 뭐 그런 PP가 폴리프로필렌 있어요. 맞습니다. PE가 폴리에틸렌. 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무슨 저 플라스틱 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폴리에틸렌 아니면 폴리프로필렌 이런 거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꼭 둘 중에 하나는 아니지만 다른 제품들도 쓰이긴 하지만 이 두 제품은 그런 쪽으로 많이 쓰이는 제품입니다. 그 LG화학은 롯데케미칼이 대표기고 대표고요. 네. 그다음에 한화랑 금호는요. 한화 솔루션 같은 이게 원래 케미칼에서 이제 사명이 변경돼서 한화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PVC라는 제품이 PVC. 네. 파이프 뭐 이런 거요? 네, 맞습니다. 네, 뭐 건설. 옛날에 그 PVC 파이프로 맞아 보면 진짜 아파요. 학교 다닐 때. 그게 저 이렇게 목봉 말고 PVC 파이프가 정말 착착 감기는데 미칩니다. 아 우리 중학교 때 진짜 수학 선생님 무서운 분 있었는데. 네. 아 애들이 창문에 다 모여 있는 거야. 한 놈이 왔다가 도망을 가는데 오토바이 타고 운동장에서 쫓아와. 아, 선생님이? 최 무슨 평 선생님인데. 근데 되게 뭐 야학도 하고 진짜 굉장히 진정성이 있는 분인데 한번 때리기 시작하시면은 와. 아 정말 빨간 그런 거 안 맞아 보셨죠 우리 저 네? 빨간 액체 나올 때까지 빨간 우리 저 한상훈 연구원 이런 얘기는 옛날 얘기죠? 아니 저 때까지도 맞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아 그래요? 네. 하여튼 그런 건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제. 자 그래서 좀 PVC 그런 걸 이제 주로 만들고. 또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고무 네 많이 아 해봤죠. 여기 대박 났었잖아요 작년에. 그쵸? 고무 네. 장갑 있잖아요 장갑. 보통 저희 뭐 드라마에 보면 이제 가끔 의사분들 끼시는 거 수술용 최근에 네, 요리용으로도 많이 끼시는 그 장갑이 위생 장갑이기 때문에 코로나19 국면에서 수혜가 엄청 났었다면서요. 네. 보통 고무라고 하면은 타이어 산업에 연관이 되고. 야 우리 초창기에 광고했던 폴리글러브 그거 대박 나지 않았을까? 아 뭐지? 잘 되셨겠죠. 예, 아. 너무 잘 되시길 좀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네. 그 천연 건물함은 이 합성 건물함 완전히 다른 거죠? 다르진 않고요. 대체제의 성격에 해당합니다. 아, 같이 써도 돼요? 네, 섞어서 써도 되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천연 건물 가격으로 합성 건물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네네네. 그런 걸 이제 주로 금호 석유화학에서 만들고. 네. 아, 그리고 이걸로 이제 금호 타이어 이렇게 주고 뭐 이렇게 하겠군요. 그렇죠. 타이어 업체들이 주요 고객사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저 한상원 그 연구원이 보시기에 석유화학 쪽에 가장 그래도 왜냐 한풀 꼈겠다는 주가가 좀 한풀 꼈겠잖아요, 그죠? 네. 상당히. 네. 그죠? 크게 예를 들면 효성 뭐죠? 효성 TNC인가? 네. 그런 것도 엄청 올랐었잖아요. 최근에 또 다시 오르고 있어요. 다시 오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효성 효성 그러면 TNC. 제가 그 화학 시황 조금 정리해서 네네네네네. 저는. 갑론을박이 되고 있고 시장은 사실 우려 요인이 더 크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좀 지지부진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좀 그렇지 않고 반등의 기회가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잠깐만 네, 드려볼까 하고요. 아 이거 괜찮아요. 충분해요. 네, 그 일단 시장이 제일 많이 우려하시는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는 앞으로 증설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급 사이드에서 공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고 그게 최대 수요처였던 중국을 중심으로 늘어납니다. 중국이 화학 제품에 대한 자금률을 올리는 상황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앞으로 화학 시황이 좋을 수가 있을까? 라는 우려였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근데 저희가 지금 최근에는 너무 우려 요인이 반영되면서 공급 사이드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은 화학 제품, 화학 업종을 저희가 경기 민감 업종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올라올 때 수요가 좋아지는 업종이 화학 업종에 해당을 하거든요. 그러면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에서 저는 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도 충분히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서 제가 사실 작년 연간 전망을 쓰면서도 올해 화학 업종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 우려하시는 거는 앞으로 공급이 들어와서 시황이 나빠질 것 같아가 아니라 실제로 시황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네, 3월 고점으로 해서 4월부터 이제 스프레드라는 지표가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스프레드라는 수익성 지표가 내려오는 상황에서 화학 업종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네.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 스프레드가 반등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되고 최근에 스프레드가 왜 내려오는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스프레드 내려오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를 조금 제조업의 병목 현상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글로벌리 화학 제품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글로벌 화학 제품을 네. 가장 많이 쓰는 나라 중에 네. 어디가 많이 쓸 것 같은지 중국이라고 대답하는 걸 원하겠지? 미국. 네, 어차피 어떻게 제가 질문을 드리면 미국, 중국 이렇게 나옵니다. 경제 규모 네. 사이즈가 크고 아마 근데 이게 사실 뭐 맞다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네. 화학 제품을 어디가 제가 많이 쓸 것 같습니까라고 여쭤봤을 때 보통 생각하시는 거는 실제로 그 예를 들어서요. 뭐 플라스틱 컵을 어디서 많이 들고 다닐까? 어떤 인구가 많을까? 이런 상상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한국 업체들이 화학 업체가 이 완제품을 만드는 업체가 아니거든요. 네. 이 완제품에 들어가는 소재를 만드는 네, 업체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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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실제로 화학 제품을 많이 쓴다라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이 소비 경기를 따라가긴 하겠지만 직접적인 수요자는 제조업 생산 지표거든요. 네. 중국이네. 네, 중국입니다. 실제로 제일 많이 화학 제품을 수요하는 국가가 중국이고요. 근데 최근 상황 보시면 글로벌 경제가 이제 백신 접종을 하면서 정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을 중심으로 소비 지표들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화학 제품에 대한 최종 수요가 좋아질 만한 여건은 이미 만들어진 거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생산해서 받쳐줘야만 실제 이 화학 제품 수요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최근에 제가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게 이제 인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이런 국가들에서의 코로나19 확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시면 중국을 그냥 대표적인 신흥국으로서 말씀을 드려보면 그러니까 한국의 화학업체들은 중국의 소재를 팔고 완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게 화학업종 관점에서 본 글로벌 경제 구조인데 지금은 요 신흥국에서의 생산이 잘 안 되는 거죠. 제가 중국으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인도,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런 국가들이 락다운 조치를 하고 있고 화학제품을 사가야 되는 공장들을 끄거나 가동률을 낮추거나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쪽 화학 시황은 사실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최근에 화학 시황이 안 좋은 게 아시아 지역만의 이슈입니다. 거기에는 네. 운송 차질도 있습니다. 원래 이게 아비트레이지라고 해서 한쪽 시장이 부진하면 한쪽 시장이 좋으면 이게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지역별 가격 차이는 한 운임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나는데요. 지금 한 두 배 이상 나는 작품도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은 네. 결국 최종 수요가 좋아지면 화학 시황은 좋을 수 있다라는 걸 저희가 미국 사례를 통해서 본 것 같고요. 아시아 지역을 봤을 때는 이게 최종 수요는 좋아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생산으로 연결이 못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화학 시황이 부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뭐 공급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계획된 증설대로 들어올 거니까요. 근데 문제는 수요랑 공급을 나눠봤을 때 공급은 확실성의 영역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체들이 이미 수년 전부터 증설 계획을 세우고 투자를 집행해서 올해부터 돌릴 겁니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거니까요. 네. 올해 그 물량들은 거의 뭐 조금의 차이를 두고 다 돌아갈 그렇죠. 겁니다. 네, 확실성의 영역에 있죠. 근데 수요라는 거는 가능성의 영역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공급이 많이 들어오는 거는 되게 우려 요인으로 100%로 받아들여지는데 수요가 좋을까 안 좋을까를 고민을 하는데 스프레드는 내려오고 있으니까 네. 아, 이게 수요가 안 좋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럼 화학 업종을 사기가 굉장히 조금 주저주저하게 그렇죠. 되는 상황이 지금 상황이다라고 보는데 결국에는 미국 사례처럼 수요가 올라오면 화학 시황이 반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지금 최근에 아시아 지역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저희가 코로나19를 벗어나면서 그리고 운송 차질도 완화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오히려 아시아 지역의 화학 시황은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네.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지금 조정이라고 보는 거군요. 네. 추세 전환이라고 안 보고. 근데 화학주 같은 거는 전통적으로 뭐 한번 꺾이면 쭉 슬라이드 했다가 하여튼 한번 잘못 물리면은 네.
하여튼 살이 걸리잖아요. 네, 살이 맞습니다. 생기죠. 한 네. 3년. 그래서 사실 지금 화학업종에 대한 투자 판단이 겁나 들어가기가. 그쵸?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사이클의 저점에서 네. 아 이제 정말 이게 어차피 시클리컬 업종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사이클의 저점에서 담아서 이게 턴하는 과정에 시세를 세게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긴 합니다. 좋았고요. 주가 수익률도 많이 올랐죠. 사실 고점들이 네. 조정을 그러니까요. 받았다라고 네. 봐야 맞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투자 판단은 이제 호황이 조금 더 지속이 될 거냐 아니면 다운 사이클로 갈 거냐인데 말씀하신 대로 다운 사이클 진입이라고 하면 주가가 굉장히 가파른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경계심이 예. 있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스프레드가 실제로 반등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제가 과거의 변곡점들을 살펴보면 마치 이제 올해 대비 내년은 감미기아라는 전망이 나왔을 때가 변곡점이 됐을 것 같지만 그렇진 않았어요. 그 변곡점들은 올해랑 내년의 이익 추정치가 동반해서 떨어질 때가 나왔습니다. 아, 올해도 안 좋고 내년도 안 좋아. 네, 올해도 예상보다 더 안 좋아지고. 2, 3년 차에 안 좋다는 거네. 하락 2, 3천이야. 보통은 그래서 그런 상황이 언제 나타나냐면은 네. 스프레드 하락이 예상보다 빠르게 떨어질 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스프레드를 기준으로 결국에 실적 전망을 할 텐데 스프레드가 네. 내려오고 있으면 네. 이익 추정치를 낮춰야 되는 거죠. 그걸 네. 기반으로 추정을 했을 때요. 근데 네. 최근에 스프레드가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이 추세로 계속 내려가면 하반기에는 이익 추정치가 떨어지겠구나라는 네. 게 지금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실제로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해소되면서 스프레드가 반등을 한다라고 보면 시장에서는 이렇게 갈 거를 예상하고 계신데 실제로는 아니었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고 그러면 저희가 호황기에서 한 번 더 주가 랠리가 나왔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직전 호황기 때 2017년에서 18년 넘어갈 때 사례였거든요. 17년에 이제 미국 ECC가 증설을 재개하면서 공급 부담 네. 우려 똑같이 있었고 주가가 연초에 좋고 계속 기다가 결국에 18년에 스프레드 반등하는 거 확인하면서 예. 주가가 올랐고요. 그 이후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이슈가 불거지면서 결국에는 수요 이슈로 다운 사이클에 접어들었었는데 네. 지금도 아마 그런 비슷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화학업체 탑픽은 당연히 LG화학이겠군요. 화학업체들 뭐 가장 선호하고 있는데요. 다 좋게 보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네. 그리고 사실 이미 화학업종이 한번 좋았기 때문에 네. 그 중소형 화학주들까지 한 번씩 쫙 올라가는 전형적인 호황 장세도 한번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좋아진다라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조금 낮아져 있고 밸류에이션 네, 주가를 많이 조정받았던 업체들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디입니까? 지금 채팅창에서 금호 나오는데 금호. 네. 그래서 퓨어 케미칼 관점에서 봤을 때 롯데케미칼하고 금호석유 이런 종목들이 저희가 스프레드 반등이 확인되면 오히려 주가는 굉장히 세게 올라갈 수 있다. 아, 이게 좀 낮아요? 생각하고 그 PBR 뭐 이런 게 좀 낮아요? 얘가 뭐 예를 들어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PBR이 0.7배인데요. 저희가 사이클 업종이니까 보통 PBR을 메인 지표로 보고 PR을 보조 지표로 보는데 0.6배입니다. 0.6배인데 0.6배면은 과거 불황기의 저점이거든요. 지금 화학생은 사실 조정을 받고 있지만 불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주가는 이미 불황으로 프레이싱이 되어 있는 상황인 그래요? 거고요. 왜 그러지? 좀 롯데케미칼이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네. 화재 사고가 나서 공장을 제대로 못 돌리다 보니까 네. 시황이 좋아지더라도 실적이 좋아질 수 없었던 이슈가 좀 있었고요. 재가동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시황은 또 조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러다 보니까 네. 주가가 유의미하게 이번 국면에서 못 올랐었는데 네. 오히려 시황이 좋아지면은 이거를 주가가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PBR이라는 지표로 봤을 때 롯데케미칼보다 높기는 합니다. 대신에 그렇죠. 아래가 높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저희가 인정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PR로 봤을 때는 제 추정치 기준으로는 올해 실적 기준으로 한 3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올해 실적이 견조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주가 레벨이 굉장히 낮아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금호석유나 롯데케미칼이 액면 분할을 한번 해야 돼요. 왜? 지금 20몇만 원 막 이렇거든요. 자, 둘 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막 들어가기에 부담돼? 가격 자체가 조금 부담돼요. 야. 아, 이건 뭐 액면 분할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거 10분의 1을 하든 뭐 5분의 1을 하든 이거 하면 저는 무조건 간다고 봅니다. 아, 이 뭐 저기 동의할 수가 없네. 아, 왜요? 액분? 액분 해야 돼, 이거 무조건. 그래? 네.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의 장입니다. 그 전 그러려면 효성 TS는 네. 지금 87만 4천 원인데 왜 이렇게 계속 올라? 아니 거기는 나름의 어떤 호재 같은 게 대표님, 있는 그럼, 거고요. 아 이건 10만 원대부터 지금 8배나 올랐는데 네. 이거 왜 올라요 그럼? 아니 거기는 또 오른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오를 만한데 못 간 거는 응? 이런 어떻습니까? 우리 저 연구원님 보실 때 이건 액면 분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과거에 액면 분할 안 해도 주가가 충분히 상승했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그러니까. 갈 때는 갈 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자꾸 저
가능하지 마시고요. 나 무조건 해. 지금의 시장을 봐야 된다.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이다. 이 판을 읽지 못하면 이거 안 된다. 롯데케미칼 뭐 금호석유학이 대표적인데 그 외에 좀 우리 그 한상원 책임연구원이 아씨 내가 투자를 할 수 있으면 이런 거 한번 사보겠는데 이런 건 없어요? 네, 제가 1년 전에 효성 TSC 같은 거 제가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제 담당 업종을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뭐 저라면 이렇게 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업종 내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좋게 보고 있는 네.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면 중소형 중소형주 중에서요? 뭐 아무거나 우리 간절하세요 오늘 아닌데 주말이고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들에게 뭐라도 하나 좀 드릴까 해서 그런 것이 네. 뭐 나 때문에 네. 그러겠냐 네. 한두 개만 듣고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네. 뭐 있습니까? 좀 좋아 보이는 없으면 할 수 없고 뭐 예를 들면 뭐 리포트에 쓰셨다든지 쓴 것 중에 해야지 당연히 네. 네, 뭐 레포트 제가 중소형주들을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서요. 네. 뭐 대형주 하나, 중소형주 하나 이렇게 말씀드려 보면은 대형주 중에서는 하나솔루션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네. 태양광. 네, 태양광도 있고 화학업종 공급 부담 얘기를 했는데 그 주력 제품이 PVC는 조금 공급 부담에서 벗어나 있는 네. 품목에 해당을 하고요. 태양광도 그 셀모듈 사업이 지금 수익성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올해 하반기가 되면 수익성 여기도 개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화학 여전히 좋을 거고 태양광도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효성화학이라는 종목도 굉장히 효성화학?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건 좀 생소한데? 효성화학은 이제 PP를 만드는 업체고요. NCC 업체랑 다르게 프로판, 즉 LPG를 원재료로 해서 PP라는 제품을 만드는 업체에 해당을 합니다. 그런데 네, 네, 네. 이제 올해 7월부터 이제 베트남 신규 설비가 가동을 하는데요. 이게 한국에 있는 공장 그대로 동일한 사이즈로 베트남에 짓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산 능력이 두 배로. 아니 상장이에요? 여기는 없는데 관심 종목에는? 관심 종목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찾아보니까 없어요. 효성화학이요. 효성화학. 효성화학 있는데 있어요. 아 형님 눈이 어두워. 아 이것도 못 찾으시면 어떻게 해요. 침침해. 효성. 자 현재 33만 1000원. 여기 또 액분해. 여기 또 액분해. 무조건 10만 원 넘어가면 액분하지 않은 거야. 10만 원 못 사겠어. 어디 아픈 봐봐. 맨날 2,000원짜리 3,000원치만 사니까 그렇지. 자 알겠습니다. 좀 그런 회사들 좀 좋게 보신다는 말씀까지 오늘. 에. 들어보겠습니다. 야, 근데 한상원 책임연구원은 진짜 베스트 넘버원 되시겠다 보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감사합니다. 기관 투자가들이 딱 신뢰할 수 있는 딱 그런 저 스타일이시거든. 네네네. 자주 좀 오세요. 네 불러주시면 네, 네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연금에 저 정프로 같은 사람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 입맛을 잘 맞추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우리 한상원 연구원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대신증권의 한상원 책임연구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이제 염블리 염승환 부장과 함께 증시 개장 상황 체크하러 가겠습니다.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